베트남 사람 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영화관으로 가볼까요? 영화관, 랍규 필름. 영화관에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많죠.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저는 사극 좋아하는데요. 사극은 베트남어로 film lịch sử. 그럼 다른 장르의 영화들은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는지 배워볼까요?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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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액션 영화 film hành động. 공포 영화 film kinh dị. 코미디 영화 film hài. 뭐뭐 하트 하트. 로맨틱 영화 film tình cảm. 뭐예요? 영화 phim khoa học viễn tưởng. 3D 영화 phim 3D. 자, 이제 영화관으로 가볼까요?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영화 보러 갈까? Chúng ta đi xem phim nhé. 너 그 영화 봤어? 많이 쌤 필름 나죠? 조금 전에 배운 영화 장르 한번 응용해 볼까요? 어떤 영화 좋아해요? 많이 쌤 필름 gì?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Tôi thích phim hành động. 공포 영화를 좋아해요. Tôi thích phim kinh dị. 영화 볼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팝콘 하나 주세요. 저도 뭐 먹고. 콜라 하나 주세요. 저도 뭐 콜라. 그럼요. 베트남 자제에도 멀티블렉스가 있고 한국 기업에서 들어온 C 땡땡 L 땡땡 영화관도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혼용 허무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혼자라면 그냥 집에서 영화 보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커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베트남에서는 영화관에서 짝을 치워줘요. 예매할 때 랜덤으로 한 짝 저 서는 남자, 그리고 한 짝 저 서는 여자. 이렇게 해서 남녀가 만나고. 혼자 가도 외롭지 않나요? 짝꿍도 만날 수 있어요. 안 되겠다! 영화 보러 가야겠다! 베트남 어학당! 오늘은 베트남 영화관에 다녀왔는데요. 어때요? 즐거웠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담비야.